스 소시지 요거 두 개만은 지난해 10월 나들가게 특화 상품 출시를 알리는 품평회 현장입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차려지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즉석에서 식품을 시식하고 구매하기도 합니다. 수로왕차는 각종 반찬류를, 수로왕가는 매일 배달되는 도시락이나 김밥, 각종 가공식품을 뜻하는 지역 특화 브랜드로 출시 전부터 관심을 끌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즉석 식품 같은 거를 저희가 접할 수가 있는데 동네 가게에서 안전하게 또 그런 부분을 접할 수 있다는 게 기대가 되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수로왕창과 수로왕가의 핵심은 지역입니다. 김해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재료로 김해 지역 식품업체에서 간편식, 반찬류 등을 만들고 동네 마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지역 특화 상품. 원재료부터 제조와 최종 유통까지 모든 과정이 김해에서만 이뤄지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품평회부터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큰 관심과 기대 속에 이 지역 특화 상품은 지난해 12월 말 동네 슈퍼 나들가게에서 선보이게 됩니다. 이후 6개월, 지역 특화 브랜드는 기대만큼 잘 팔리고 있는지 나들가게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수로왕가나 수로왕찬이란 브랜드명이 붙은 식품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역 특화 상품 코너까지 마련했지만 정작 안쪽에 들어있는 식품들에서는 수로왕가와 수로왕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 가게 업주는 아직까지 납품된 적이 없다며 어떻게 된 거냐는 반응입니다. 아예 안 들어왔어요. 아니 좀 신청은 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올해 초 잠시 납품이 됐던 한 가게도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궁금하기만 합니다. 다시 가서 뭐 하고 안 가져왔거든요. 아무 소식 없어서 저희 그때 이 다리를 아예 다 비워서 그거 반찬 넣으려고 이렇게 하고. 수로왕거와 수로왕찬 납품이 중단된 이유는 뭘까? 또 다른 가게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꾸준히 오시는 분들 계신 게 있는데 유통기한이 짧아가지고 다 버리는 거예요. 보통 편의점이 편의점이랑 다르거든 저희가 해. 그래가지고 주말에 다 들어오고 일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시락이나 김밥 등 간편식 대부분은 유통기한이 짧은데 인지도가 낮다 보니 판매가 부진했고 결국 폐기 처분해야 하는 상품이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결국 출시 한 달 만에 도시락과 김밥 등 간편식 위주의 상품은 모두 납품이 중단됐습니다. 그나마 김해시청 매점 등 두 곳에서 일부 품목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소비자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청 매점에서 찾은 수로왕가, 수로왕찬 식품입니다. 젓갈류와 같이 오래가는 반찬과 떡볶이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 반찬에는 이것이 지역 특화 상품인지 알 수 있는 라벨링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로왕가와 수로왕찬은 지난 2017년부터 준비된 지역 특화 상품입니다. 이 사업에 뛰어든 식품 가공업체는 24곳, 식품 종류만 195개에 달합니다. 정부의 나들가게 육성 지원 사업 중 하나로 2017년 4,400여만 원, 2018년 5,350여만 원, 2019년 7,400여만 원 등 1억 7천여만 원의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1억 원을 넘게 들여 준비했는데 소비자의 반응 예측에 실패했고 출시 한 달 만에 납품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조 생산 업체와 나들가게, 소매점이죠. 이제 상생을 하면서 동시에 이걸 좀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생각과 달리 이게 소구력이 없었습니다. 이 수요층이 작다 보니까 반품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또 지금 이제 특화 상품 우리가 PBS 상품을 만드는 게 또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또 겹치지는 상품이 있어요. 그게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건 시민들에게 수로왕가와 수로왕찬 브랜드를 알리는 일입니다. 김해시는 포장지 개선과 대형마트 입점 홍보를 준비하고 유통 단계를 전문화하는 등 체질 개선에 돌입했습니다. 상표를 포장지에 포장 디자인에 적용을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시행을 하자 이렇게 접근해서 올 7월 하반기에
이 상품을 일단 1차 출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형마트에 우리가 특화 코너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은 홍보와 함께 마차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수로왕가와 수로왕차는 대형마트 등에서 만든 자체 브랜드인 PB 상품과 가격이 비슷한 수준. 더 맛 좋은 식품을 생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쟁사를 이제 PB로 만약에 놓고 보면은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적합한 맛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지만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테이스트 테스트라고 해서 브랜드를 가린 상태에서 시식을 해보고 맛이 과연 PB보다 낫다는 보장이 되어야지만 판매가 제대로 될 것 같다는. 브랜드명이 직관적이고 쉬워서 좋지만 식품 브랜드 같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수로왕가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게 음식을 판매하는 브랜드인지 무슨 브랜드인지를 정확하게 브랜드와 그다음에 또 판매한 아이템 간의 연결성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는 왕가를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왕찬으로 통일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농가와 소규모 식품 가공업체, 동네 가게가 함께 만들어가는 수로왕가 수로왕찬. 의미 있는 동행으로 시작된 지역 특화 상품이 진정한 지역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헬로 TV 뉴스 장보영입니다.